예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저희 선산에 왔는데, 이 선산을 저희 문중 종손이 팔아먹어 버렸습니다. 참, 어느 집안에나 뭐, 있을 법한 이야기 같지만, 뉴스에는 한 번씩 나왔지,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을 몰랐습니다. 이 땅은 지금, 물론 저 시골 지역이지만은 고속도로 IC하고 바로 인접해서 고속도로 IC에서 바로 1분도 안 걸립니다. 30초만 하면 고속도로 IC를 올릴 수 있는 교통이 아주 좋고 도로 국도도 바로 접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땅을 종손 명의로 돼 있었는데 종손 단독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땅을 팔아버리고 지금 아마 공단으로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. 문중 땅인데, 예, 종손이 마음대로 처분을 하고, 그래도 속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참 깝깝합니다. 서서히 이산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분께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임야죠. 야산입니다. 야산의 가치는 평당 가격은 여기가 한 평당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고, 면적은 한 10,000평 정도 됩니다. 10,000평. 10,000평이면은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죠. 그리고 이게 야산 높이가 낮아가지고, 높이가 뭐한 20,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야트막한 야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야산은 개발하기도 쉽죠. 저렇게 뭐 발파해가지고, 뭐한 1년만 뚝딱하면 산 하나 없어지더라고요. 중장비 불러다가. 그래서 지금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흙을 막 파내고 지금 여기 옛날에 조상님들 묘소도 몇개 있었는데 다 이장하고 없어요. 아무것도 없네요. 이렇게 지금 이제 산을 까무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예,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임야 가격이 최근은 아니죠. 한 6, 7년 전부터 임야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. 예전에는 이게 한 5,000원 했나, 평당?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게 쓸모없는 뭐 산이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몇 자리나 쓰는 그런 우리 문중의 선산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고속도로 IC 옆이다 보니까 공단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공단 개발을 하면은 이 산을 다 까문하고 평지로 만들어서 공단으로 이제 분양을 하면은 지금 여기 최소한 땅값만 해도 평지 기준으로는 평당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야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업자들이 탐을 내고 좋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. 저기 보시면은 고속도로 IC가 저기 바로 공장 건물 옆이 다리가 보이는 데가 고속도로 IC 입구입니다. 그 다음에 국도도 바로 접혀져 있고 예, 위치는 상당히 좋은 땅이죠. 근데 지금 현재 가치로 이게 한 평당 20에서 30 하니까 만 평이면은 돈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땅입니다. 저 위, 요산 전체 저 뒤로도 엄청 넓습니다. 끝까지 올라가 보지는 못하겠네요. 지금 왜냐하면 절벽처럼 이렇게 깎아놔서 올라가지를 못하겠네요. 이런 산을, 예. 이 종손이 팔아먹어도 참 방법이 없습니다. 저희들이. 왜냐하면은 이 산은 원래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고조부의 아버지죠. 고조부 세대 때이 산을 그 문중 땅으로 하기 위해서 각 집안에서 2, 30 가구에서 쌀을 한 가마 두 가마씩 이렇게 기부를 내가 문중에 땅을 샀습니다. 문중에 땅을 사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고고조부 개인 명의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? 종손한테 모든 이런 문중 재산을 종손 명의로 해놓습니다. 소유권은 법적으로는 종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종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식들 종손의 아들 또 아들한테 또 소유권이 상속이 되고 그 고조부 종손이 이제 정조부 종손한테 상속하고
정조부 종손은 또 그 아들한테, 종손한테 상속하고, 그래서 계속 종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이 계속, 예, 이어져 상속돼서 왔는데,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이 땅을 팔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, 방법이. 왜냐하면은 이 개인 소유만 돼 있기 때문에 공동 지분이 안 돼 있습니다. 종손 명의로만 돼 있기. 법적으로는 그냥 개인 땅입니다, 개인 땅. 개인 땅을 개인이 팔아먹은 게, 아,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죠. 당연하죠. 개인 땅이면은. 근데 실제 이 땅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그 당시에, 거의 뭐 고고조부 때 세대니까 조선시대죠. 그 조선시대에 각 집에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 집을 이 땅을 샀다는, 산을 샀다는 그런 증빙 자료가 없어요.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무슨 자료가 남아있겠습니까? 아무 자료가 없죠.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희들도 집안에서 뭐 집안 이거 팔아먹고 집안 싸움이 대판 났지만은 이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은 그때 이걸 살 때 각 집에서 얼마나 돈을 내서 지분이 얼마나 있다는 그런 서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법원에서는 그냥 개인 재산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산에 그 묘가 있으면 되는데, 묘가 그 종손묘 그것밖에 없어요. 문제는 종손 집안의 묘.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다른 선산에 있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 조상님들의 묘가, 우리 정조부, 고조부의 묘가 여기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, 당장 이 산에는 종손 집안의 조상들만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분이 없는 겁니다. 그 저희들한테.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, 우리 족보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. 이 어디 어디 문 중에 선사는 무슨 군, 무슨 면, 무슨 마을에 있다,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, 집원이라든지 번지수라든지 지소가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. 뭐 어느 면, 무슨 리에 그 우리 고조부 모모님께서, 예, 그 모셔져 있다, 예, 요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족보가 서류지만은 그건 또 어떤 뭐 공신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족보라도 그런 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소송을 해볼 근거가 있는데 그런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야, 참 깝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뭐 소송을 포기했습니다. 포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문중자산 있지 않습니까? 절대 종손 단독 개인 명의로 하면은 그건 개인 재산입니다. 뭐 팔아먹든 뭐 대출을, 저 담보로 대출을 내든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그냥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,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문중 땅, 종중 땅은 그 공동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. 공동 명의로 하셔야 문제가 없지, 나중에 공동 명의로 안 하면은 다 해먹습니다. 그리고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은 한 사람 다 이렇게 찬성을 안 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, 한 사람이. 그래서 반드시 공동 명의, 공동 지분으로, 지금 만일에 종손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은 다 바로 공동 명의로 바꾸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만 이 문중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지.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처럼 이런 참 엄청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점은 명심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상당히 이제 온 집안 싸움이 일어났죠.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셨죠. 근데 종손은 뭘 하냐면은, 아, 그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, 그래서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는데 그거 팔아, 내 땅 내가 팔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, 이거 문중 땅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
그래서 막 진짜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싸우고 저희 친척들하고 그 종손집에 몰려가서 몇 번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나고 그렇게 됐는데, 정말 그렇게 뻔뻔하게 종손이 배신을 할 줄 몰랐습니다. 옛날에 종손 하면은 진짜 집안의 대표자고 제일 또 어른으로 그렇게 챙겨주고, 예, 서로 제일 또 나이가 작아도 아이고 종손 하면서 상당히 존중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어이가 없어.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찾아올 방법이 지금도 없고 전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땅을 그때 한 30년 전에 팔았는데 그때 5천원이니까 만평 해봐야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? 지금은 가격이 몇십 배 폭등을 해서 지금 평당 20에서 30만 하니까 예, 20억, 30억 정도 됩니다. 그때보다 가치가 한 40배에서 60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런 이런 집안의 아픈 역사를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네요. 여기 와보니까 공사 지금 막 예, 산을 까무나는 거 보니까 제가 막 열이 받아서 이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문중재산이 있으면은 공동명의로 하시고 예, 관리 잘 하십시오. 예, 이상 오늘 참 저희 집안의 흑역사인데 이런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참 억울해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네요. 방법이 없어.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참.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종손도 잘 됐느냐, 땅을 문중 땅 팔아먹은 종손이 잘 됐느냐 하면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. 그 땅 팔고 좀 있다가 암으로 걸려가지고 종손 부부 내가 60 조금 넘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. 그 집 아들들도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고 크게.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전에 그러셨습니다. 네가 그래 문중 땅 팔아먹고 멀쩡할 것 같으냐, 천벌을 받을 것이다, 천벌을. 예,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맞습니다. 재짓고 살면 안 됩니다. 천벌을 받더라고요, 천벌을.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